네, 오늘은 이제 이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주 또는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지수가 아무래도 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책을 포함한 이 소비 진작 효과에 의해서 또 리오프닝이라든지 마스크를 이제 완전히 벗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봄철에는 또 소비주들이 잘 가요. 5월 가정의 달까지 계속 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미래 성장 산업들이 많이 갔지만 지금부터 이제 소비주들도 순환하면 상승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이나 원화 강세에 수혜주는 대부분 소비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내수에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이 원달러환율의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원화 강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 아무래도 소위 투입하는 그런 비용이 줄게 되죠. 그래서 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 종목 갖고 왔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올이 드디어 이제 40%의 수익률 돌파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제대로 이제 본격적인 대시세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고가 기준으로는 44%인데 추가적인 상승 여기서부터도 제가 보기에는 한100% 갈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상의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옛날에 오래된 산업이 아니라 이 산업은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소위 시술한다 그러죠. 그래서 뷰티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소비주가 갈 때는 화장품들이 갔지만 지금 안 간다는 거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컨셉의 그런 산업들이 속도감 있는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최고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장주를 한번 여러분 포트에 들어오게 되면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목표치는 여기서 어쨌든 한달 있으면 또 포트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목표치는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료 방송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제 윗꼬리가 달렸지만 여기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인공지능 최근에 올랐던 거는 주로 이제 IT 쪽 섹터 쪽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이 갔었고요. 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나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좀 쉬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트렌드 자체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발주적인 관점에서 볼때 루닛 같은 종목은 또 바이오 쪽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니까요. 홀딩 관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편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가격은 이 6,49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종목명은 바로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주인 OSP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OSP인데 이제 이차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기본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종목이든 저점을 기록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하락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웨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하락 수익이 형태로 떨어진 저점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올라올 때 속도감 있는 상승을 합니다. 속도감 있는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통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면 오른쪽 저점이 높지만 여기는 이렇게 생긴 종목은 보통은 이렇게 V파 형태를 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최근에 좀 쉬다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데 제가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원화 강세와 또는 곡물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와 연관돼서 최근에 소위 티웨이 홀딩스라든지 또 에어부산이나 이런 저가 항공사들의 움직임 들이 원화 강세와 유가 하락 또 원자재 가격 하락 추세로 이제 오르긴 오릅니다만은 그 종목들보다는 사실 이 종목은 곡물 종목들 중에서 또는 음식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사실 아주 신선한 새로운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소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사료 만드는 회사라서 동물 사료를 만드는 거니까 사료를 만들긴 만드는데 동물 사료를 만드니까요 아주 새로운 시장에 지금까지는 큰그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 않았.
빠졌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큰 그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개나 고양이 사료를 만든 회사인데 보시면 이제 실적을 보세요.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료 팔아 가지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한 150억 정도 팔아 가지고 30억 영업이익을 내니까요. 20% 정도 전후에 그런 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의 장세가 이제 여전히 고금리 상태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또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고금리 시절은 패션상으로 이제 주도주가 보통은 가치주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그 가치주 형성이 가치주 쪽에서 개별 종목의 순환매가 나오고 테마가 형성된다고 봤을 때 요즘 뭐 그런 점에서 아마 음식료 중에 1등주가 될 수도 있는 만큼의 신선도를 갖고 있고 상장한 지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을 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OSP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OSP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 그 환율이 이제 하락한 다, 즉 워낙 강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속에서 보면 여기 항공주들이 상승을 한 게 보이고요. 또 항공이 된다는 것은 항공 쪽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관련 종목이 오르고요. 모드투어, 하나투어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음식료주들이 지금 얕은 상태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얕은 상태의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안 빠졌기 때문에 다른 애들 다 박살날 때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도 음식료주들이 본격적인 시세를 냈던 경우는 바로 워낙 강세 추세가 1단계 하락이 끝나고 나서 2차 하락이 시작됐을 때 대시세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슈가 같이 있죠.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빠지는데 이따가 잠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만은 곡물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또 여러분들이 천연가스 가격 아시죠? 반토막 났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급등했던 천연가스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뭐 유가도 좀 하락하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 낙폭이 큰 그런 원자재를 재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비용 감소로 인해서 크게 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음식료 업종은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추세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이제 원자재 수입을 하는 그런 섹터들은 올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반도체 경기는 올해 하반기 4분기나 가야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은 음식료주들은 이 원화 강세 흐름과 원자재 가격 하락이 직접적으로 바로 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고 또 이 음식료주들이 대부분 가치주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들도 고금리 상황이 아직은 오래 이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소맥이라 그래서 밀입니다. 밀. 그래서 여기 부셀이라고 그러죠. 부셀당 여기 보시면은 1,400달러에 있던 게 여기 지금 와 있는 게 700달러에 왔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잖아요. 천연가스처럼. 그리고 전쟁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전쟁 전 가격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 종목들은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올해 내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료 가서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제가 또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SP 이제 신규 상장된 이제 펫푸드, 네, 이제 일명 개밥 종목. 사실 이제 업종 자체가 개밥 종목이라 가지고 어쨌든 이게 펫푸드입니다. 펫푸드, 네. 펫푸드 네. 사료 가지고 약간 좀 네. 생소한 어떤 내용으로 상장이 돼 가지고 네. 그런데 좀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이 어떤 테마를 못 받고 좀 네. 쭉 빠졌어요. 네. 좀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좀 뭐랄까 좀 독특한 어떤 네. 어떤 테마로 좀 분류돼 있어가지고 네. 방금 이제 이 차트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토막 이상 내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네.
예, 자 그래서 차트적인 모습을 좀 더 설명해 네. 주시면 좋죠. 아,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저점은 친 것 같고 차트도 이제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하락세기이기 때문에 보통 이 하락세기에 저점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첫 번째 반등했던 자리 꼭지점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갑니다. 간 다음에 여기 언저리,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 언저리까지 간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올라온 다음에 역헤드인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세기 형태로 간 상태니까 올라올 때 속도감 있게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리고 또 직전 고점이 지금 돌파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직전 고점 돌파가 3박자가 맞아요. 업황호전, 그다음에 원화 강세, 원자재 가격 하락, 그다음에 직전 고점 돌파, 거래 증가. 이걸 수반하고 있고 이 종목이 오늘 현재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요. 무려 140억이나 돼요. 평소에 이렇게 거래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수급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8,000원 가면 30% 수익이거든요. 수익 꼭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1차 목표치는 7,600원, 2차 목표치는 10,000원, 손절 라인은 5,8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